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거나 일본에 편입되는 것이 옳다. 그런 기사를 보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같은 총감이 있는 게 커다란 행복이다. 내가 한국 형편을 보니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에게 강탈당하지 아니한다면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느니 일본에게 편입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던 한국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그 시기였는데, 당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저격을 당합니다. 미국인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스티븐슨을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추천했고요. 이 사람은 외교 고문으로 일하면서 조선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에게 유리하게끔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든지 정미조약, 이렇게 일본 편에 유리한 조약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조선의 편이기보다는 일본 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고 여러 가지 자기도 받게 됩니다. 을사늑약뿐만 아니라 정미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에서 이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거나 일본에 편입되는 것이 옳다. 그런 기사를 보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같은 총감이 있는 게 커다란 행복이다. 내가 한국 형편을 보니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에게 강탈당하지 아니한다면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느니 일본에게 편입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던 한국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려고 페리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스티븐슨을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손수건에 쌓여있던 총을 들고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총이 불발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전명훈이 총자루를 들고 스티븐스의 면상을 갈겼습니다. 이렇게 면상을 갈기고는 자기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피하자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티븐스를 보고 총을 쐈어요. 세 발을 쐈는데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발은 스티븐스의 어깨와 복부를 관통했고요. 그래서 스티븐슨은 쓰러졌고, 이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1908년의 일이었는데요. 1908년 3월 23일 날,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두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눴던 겁니다. 근데 이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약속한 바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스티븐슨을 저격했던 걸까요? 결국에는 성공을 거둔 거죠.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기막힌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애국적인 일이다. 반면에 스티븐슨은 한국의 공적이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다 틀렸고 진상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명훈으로부터 이렇게 총으로 가격당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었고, 이 사건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리고 이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법정에서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명훈은 나는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스티븐슨을 쐈다. 그는 보호조약을 강제로 맺게 함으로써 나의 강토를 빼앗았고 나의 종족을 학살했기에 이를 통분히 여겨 그를 쏜 것이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고, 결과 이 재판정에서 많은 배심원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아는 내가 스티븐슨을 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능욕하며 스티븐스가 일본을 도와서 일하면서도 한국을 망하게 하는 거로 총을 쏘고 나도 그와 함께 죽기를 원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당당히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명훈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당당하게 변호를 했었고 많은 배심원들을 감동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슨이 병원에 실려갔다가 20여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스티븐슨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장인환이죠. 그래서 장인환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게 가만뒀을까요? 일본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변호인들을 대동을 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사형을 받게 만들려고 힘을 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재판에서 불리했겠죠. 그런데 많은 미국에 있던 교포들이 힘을 썼고 이들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도 큰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직접 장인환을 변호해주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쇼펜하우어의 이론 중에 애국적 정신병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일종의 정신병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애국심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거는 애국심이 오바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이 아니라 잠시 정신 착란 같은 증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애국심에 근거해서 나오게 된 행동이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론에 근거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25년형을 받게 된 거죠. 일본은 어떻게든지 사형을 시키려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살인이 아닌 애국 활동은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하는 논리로 사형을 면제받고 2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했었고 한인사회의 석방 운동을 통해서 10년 복역을 하고 1919년에 가석방이 됩니다. 이두 사람이 했던 이 의거가 1900 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1909년이에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거들이 있는데 그런 의거들 중에서 안중근의 의거가 의거의 표시 같은 선두적인 의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거가 더 빨랐고요. 이들의 의거가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 의거를 낳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했던 두 개의 총뿌리, 스티븐슨을 저격했던 이야기를 같이 드려봤는데요. 우연히 만든 역사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주 기막힌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우연이 나에게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들의 결과들을 따져보니까 그 우연은 정말 우연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그 선택과 그때의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소신껏 행동하고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